이 시간만큼은 슬픈 일 때는 잠시 잊자고요. 슬픔마저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우리는 거품격 하이탈 방송 들림TV 라디오 스타. 요즘 우프다라는 말이 있어요. 네. 네. 뭡니까? 우프다, 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어입니다. 아, 예. 왜, 왜 어, 형이 안 해요, 의외로. 우프다 알아요. 어디서 들었어요? 어. 그저 맨날 지나가다 들은 것 같은데요. 예. 어, 저 처음 들었어요. 예. 아. 자,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난다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 우픈 남녀 특집. 자, 서태지도 아닌데 울면서 가요계 은퇴. 그러더니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다시 활동 하나 했더니 조울이 있나 약간? 자, 이번엔 어. 나와 같은 처진의 어. 임창정! 네. 어, 형, 형 강한데요? 예. 셀프 디스인가요? 네네. 아. 자, 자, 뮤지컬. 자, 뮤지컬에서는 유재석급. 하지만 예능에서는 사급. 개그맨 출신인데 웃기는 거라고는 자동차 소리 내기 달랑 하나. 정성화! 어, 이거라도 할 줄 아네. 빠꾸 얼마나 웃긴데. 자, 마술보다는 여자, 그리고 예능 출연 욕심이 더 많은 마술계 의자왕. 진짜 의자왕이야? 대한민국 최고 마술사. 그거 하지 마. 그보다는 최단신 마술. 아, 16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. 야. 유병, 이 분야에서 최고죠, 뭐. 아, 추정이 예. 되는군요. 예. 네. 데뷔 6개월 만에 오빠 나 몰라? 원희 오빠! 네네. 네. 나 몰라? 나 몰라? 너 예능을 장악. 글쎄요, 전 모르겠는데. 분명 개그우먼인데 개그보다 글래머로 뜬 맹스타 맹생지 씨. 네, 네, 어서 오세요.